공유 등장. 뭘 공유야 씨. 나 오늘 머리랑 공유될 것 같아서. 오렌지 등장이구만. 공유 등장 진짜. 아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이분은 늘 문제야. 왜요? 알겠지만 일단 앞머리가 없고 그리고 맨날 옆에랑 뒤에를 이게 덥수룩하게 길다 보니까 보통 남들은 여기를 잘라주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자르잖아요? 얼굴이 또 길어 보이는 또 그런 특이한. 그리고 여기 자르면 들어간 게 보여요, 이렇게. 제 머리가 이렇게 그렇죠. 들어갔어요, 양옆에. 머리 들어갔어요. 그때 말했던 오이소박이. 아, 씨. 네. 그럼 저희 오늘 어떤 머리를 대충 한다고 보면 되나요? 전 잘생기게 딱 봤을 때, 이 새끼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날 이만만 나오면 돼요. 시청자 반응에서. 자신이 없어요. 두상이 너무 특이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주먹을 치는 마냥. 그래서 여기 들어갔고 또 이리로 내려갈수록 또 이렇게 비대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블럭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어이없었던 그 미용실 사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예예. 예. 제가 미용실을 그 연아 씨가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미용실 갔었거든요. 이승기 화유기에 이승기 머리를 해준다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승기 머리를 받았는데 이 머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씨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이승기 아니야? 아니 머리 검사가지고. 아니 미용사 미용사 이 개새. 얼마 짜리요? 저 6만 원인가? 아 6만 원 줬다고? 7만 원인가? 자, 네.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네. 저 집중할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모류마저 심상치가 않아요. 왜요? 또? 자, 있잖아요, 여러분. 좀 신기한 게 또 있어요. 왜요? 이쪽 보실게요. 얘 공간이 너무 넓어. 아, 이쪽보다 넓진 않거든요. 그만큼 머리가 없는 건데. 나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다니엘 애니 소리 들었는데. 이 뭔 개소리야? 아니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만.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요. 그럼 지금 뭔데요? 지금은 애호박 대가리잖아. 아, 움직이면 안 돼요? 예. 지금 이제 두상 성형하는 거예요. 두상 성형. 지금까지 자른 사람들 중에 제일 어렵나요? 어려운 편에 속해요. 어. 진짜. 훨씬 깔끔하네. 차분해지네. 이게 최선입니다. 예? 아 뭐야? 이게 최선이라고요? 네. 저 왁스로 머리 한번 쫙 올려가지고 포마드 이런 거 안 되나요? 이렇게 간지나게?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느낌이 최악의 조건인 게 앞머리 올렸을 때 아 머리가 지금 폭이 좁잖아요. 머리가 아예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경우에 포마드 안 되고 올백 스타일 안 되고 넘어가는 살짝 리젠트 스타일. 그때 우리 했던 거 송중기 머리. 송중기 머리. 아 송중기 스타일이었구나 내가. 네 송중기 스타일. 근데 오늘 이제 손질을 안 한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요? 손질한 게 안 어울려 사람들 지금 있거든요. 저번에 살짝 올린 머리 해주세요. 아 그래요? 자신이 없다. 그래도 깔끔해졌다. 보기 좋네. 아 여기 포기하기가 싫지. 뭐라도 하나 해서 뭔가 이걸 살리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고 있어. 그냥 가르마를 살짝 바꿔서 모양을 잡아준 건데 이게 지금 넘어갈 수는 없어요. 머리가 원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마 보양만 이쪽에서 이쪽 가는 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볼륨 있게끔 바꿔준 거예요. 살짝만. 네. 아까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근데 아까 앞머리 비는 것 같은 느낌은 없네. 살짝 보완해준 건데 처음보다는 제가 볼 때 이게 훨씬 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머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걸고서 손질하면 돼요. 자, 가 왔어요 지금. 좀만 참으세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예, 아까보다 예. 나 아까 앞머리 듬성듬성한 예.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제. 자기야! 왜? 나 어때? 앞머리 잘랐어? 살짝 여기만 가르마. 이게 훨씬 나은데? 가르마에 바꿨어 그래. 눈 좀 그렇게 안 뜨면 안 돼? 야 와, 진짜 훨씬 진짜 난다. 훨씬 나! 이걸 살려? 머리 이쁘다. 오! 근데 훨씬 나은데? 훨씬 나 훨씬 나 훨씬 나은데요 교수님? 아 제가 볼 때도 아까 처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아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교수님 손 잡고 올게요. 네.